자, 인덕션 하나 올려놓고 여기 앞에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또 이렇게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솔리드 단축키 Z를 눌러가면서 솔리드냐, 렌더냐, 와이어프레임이냐, 머테리얼 프립이냐, 요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Z키예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 앞에 TV 놓는 곳 있죠? TV 놓는 곳. 요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UV 에디팅 창에서 요걸로 보기 요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레이아웃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요 구간. 자, 먼저 여기 TV 올려놓는 요 부분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자면은 일단은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밑에도 요렇게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고요.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TV가 여기에 올라가집니다. 모양이 좀 생겼는데 이것도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블럭으로.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큐브 하나 불러 주시고요. Shift A 큐브 별도로 따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 저희가 여기 선반 만들었던 것처럼 만들지는 않을 거고, 자, 요거 분리시켜서 하나 느낌으로 좀 볼게요. 일단 납작하게 해주겠습니다. S, Z축으로 납작하게 하나 만들어주시고 너비도 S, Y축으로 일단 여기다 좀 배치를 해주죠. 위치는 냉장고랑 여기 사이 냉장고 여기서 사이다 맞춰줄게요. 요 정도. 오, 위치도 스케일 X축으로 줄여서. 자, 이렇게 맞춰줄까요? 요 정도. 높이도 지금 좀더 높은 것 같으니까 SZ로 조금 더 얇게 해서 바닥에 붙여주겠습니다. 요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크기 이제 조립 형태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디트 모드에서 이쪽 얘를 땡겨와서 GX로 이만큼 땡겨오고, 자, 요거를 하나 복사해서 다시 옆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요 정도 간격 좀 벌려 놓을게요. 조금만 더 벌릴까요? 두개 잡고 스케일 X로 이 정도 이렇게. 자, 요거 놔주시고, 그 다음에 얘 하나 또 복사해서 Shift D, Z축으로 올려준 다음에 에디트 면을 잡고 여기까지 살짝 요 정도 겹쳐 놓습니다.
얘는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트에서 위쪽 면 잡고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두껍게 좀 해주시고, 요거 하나 또 복사해서 위로 올린 다음에 얘는 여기를 줄여서 요 정도까지 줄여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Shift D, Z축으로. 얘는 얇게 갈 거예요. 스케일 Z축으로 해서 좀 얇게 잡아주시고 배치해 줍니다. 얘는 길게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여기서 이제 위로 올려줄 건데요. 이거, 요 부분을 지금 뭐 따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보다 여기에 연결을 해서 여기 통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루프 컷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어차피 사이즈는 조절해 줄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 여기에다가 이 얘를 이제 컨트롤 B 눌러서 베벨로 두줄좀 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이쪽 끝부분도 컨트롤 R 넣어서 루프 컷으로 여기 벽이 될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 여기까지. 자, 조금 한번더갈 거예요. 익스트루드 한번 더.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여기는 자, 두개 잡고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스케일 X축으로 0입니다. 0. 이렇게 그러면 저두 간격이 0이 되면서 붙어버리겠죠. 그리고 엔터 누르고 딜리트 지워주시면 페이스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머지 들어가는 겁니다. 1, A, D, M, B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 점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조물을 만들어줬습니다. 요거만 좀더 맞춰주면 되겠죠? 자, 요 구조물 만들어주세요. 요거 이제 다 만들었죠. 요거 이제 얘네들도 똑같이 여기 스케일 111 잡아주고 베벨 다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자, 뭐한 번에 다 잡으셔도 돼요. 다 잡고 얘네들 컨트롤 J 눌러서 하나로 합쳐 주신 다음에 컨트롤 J 눌러 하나로 합쳐 주신 다음에 자, 요거 컨트롤 A 로테이션 스케일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 자, 베벨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어마운트 0.005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색깔이 약간 그저 노란색이죠. 밝은 파스텔 노란색이고요. 자 여기 요 부분 뭐 하나 만들었으니까 얘도 색깔 넣어줄까요? 얘도 UV 에디팅 가서 머테리얼 적용시켜주고요. 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없네요. 그죠? 여기 없어서 여기 색깔 포토샵에서 색상 추가해서 오겠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텍스처 새로 만든 거 노란색 들어간 부분 불러 와 주시고, 그리고 나서 머테리얼 뷰 보시면서, 자, 얘는, 큐브 프로젝션으로 펼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뷰 C였죠? 자, 큐브 프로젝션. 이걸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펼쳐지고요. 얘를 노란색에다가 배치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여기 탁자 테이블 있는 곳. 탁자 테이블 있는 곳을 만들 건데, 여기 보니까 여기 좀한칸 높아요, 위치가, 그죠? 그래서 약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테이블이랑 의자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으로 갈게요. 더 솔리드로 화면 전환을 좀 하고요.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얘도 똑같이 큐브가 들어가요. Shift A 큐브 들어가서 여기 스케일 줄여주고, 스케일을 뭐 일단 여기 너비에다 좀 맞춰주죠. 이렇게 뭐 완전히 딱 붙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SZ 이 정도 높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크기도 요거 너비만큼만 잡아주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측면을 DX로 옮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정도 잡아주면, 자, 테이블 크기가, 아, 여기 탁자랑 요거 놓는 그 범위가 만들어졌어요. 얘는 보면 거의 정사각형 느낌으로 좀 나는데, 지금 저희 거는 직사각형 느낌이 좀 나서. 자, 이렇게 놔주시고, 그리고 바로 테이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모양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요렇게 돼 있어요. 옆부분이 이런 식으로 밑에가 좀 넓은 사각형이죠. 이렇게 요걸 두개 만들고, 그 위에 유리 탁자 하나 만들고, 의자는 네모에 밑에 그냥 없어요. 그냥 X자만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먼저 큐브보다 얘도 똑같이, 자, 플랜으로 좀 가져올게요. 플랜 A 대시 플랜으로 가져와서 로테이션 Y축으로 밀도. 자, 밑에 바닥에다 놓을 부분만 길이를 좀 맞춰줄 거예요. S Y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얇게 또 SZ 더그 부분. 이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쪽 위로 모양이 올라가줘야 되니까, 그냥 뭐 사각형에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도 될 뻔했네요. 조금 복잡하게 좀 들어가고 있어서. 자, 일단은 여기 라인 하나 배치해 주시고, 정사각형 정도로 보이게 배치해 주시고요. 얘네를 익스트루드로
Z축으로 요만큼 한번더 빼줍니다. 정사각형 정도로. 얘도 F 눌러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일단 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줬어요. 그냥 인셋페이스 해가지고 가운데 네모 그냥 뻥 뚫어버리면 금방 끝날 일이었는데, 요거 조금 늦게 생각했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 부분. 자, 점을 잡고, 여기서 그냥 쉐어툴로 기울여주세요. 기울여주고 싶은 만큼만.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좀 비스듬하게 다 다듬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좀 너무 큰것 같으니까 여기를 좀 줄여줄까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거 면 잡고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면 잡고, 익스트루드. 면 잡고 익스트루드 해주시고, 테일 부분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지워주시고요. 요 111로 만들어주시고, 컨트롤 A, 로테이션 스케일. 그 다음에 베벨 넣어줍니다. 0.005, 네, 요 정도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에다 배치해 주는 거예요. 여기 얘도 Shift D 눌러서 X축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테이블 만들겠습니다. 테이블 뭐 간단하죠? 큐브 하나 만들어서 배치해 주시고요. 이쪽보다 조금 넓게 맨 두께 테이블 두께 잡아주시고 테이블 두께 잡아주시고 여기 위로 갖고 와서 너비 잡아주시고요. 너비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부분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 로테이션하고 스케일 요거 어플라이 시켜주시고요. 시켜주시고 에디트 모드에서 라인 요 모서리 라인을 잡고 모서리 라인 한 번에 다 잡으신 다음에 자 요거 베벨 줄 겁니다. 베벨 컨트롤 B 베벨 이렇게 주는데 둥글게 줄 범위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세그멘트 개수를 5개 정도 넣어주시면 둥글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둥글게 모양이 만들어져서 요거 이제 얘네들 이제 스케일 요 부분을 다 줬기 때문에 111로 줬기 때문에 얘한테도 자, 베벨 넣어주시면 돼요. 0.005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의자는요. 의자. 먼저, 일단 받침 부분부터 좀 만들어 볼까요? 똑같이. 자, 받침도 얘는 지금 모양이 위에 이렇게 있고요. 밑에 X자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일단은
요거 X자 부분을 표현을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요것도 똑같이 플랜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들어가서 로테이션 Y축 90도 돌려주시고, 자, 요 부분 모양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여기가 이제 X자로 표시가 되게끔, X자로 표시가 되게끔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에디트 점 잡고, 아, 요거는 안 되겠네요. 자, 여기에 루프 컷을 두줄 놓고 스케일 Y축으로 이렇게 좀 벌려줍니다. 이 정도. 스케일을 제가 한2 정도 벌려주세요. 여기 부분 있죠? 이 정도 SY축으로 2 넣어주시면 되고요. 2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루프컷 넣어주시고, 아이고, 루프컷 두줄 넣어주시고, 여기 스케일을 Z축으로 2 입력해 주시면, 그냥 2를 눌러주시면 돼요. 스케일 Z축 2. 그러면은, 자, 지금 가로, 세로 똑같이 이렇게 펼쳐졌고요. 여기에 요 선들을 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나이프 툴로 여기 요렇게. 얘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삼각형 부분은 지워줄 거예요. 면으로. 이 부분들은 지워주겠습니다. 딜리트. 자, 그럼 요 모양이 나와요. 요 모양이. 자, 요 부분도 좀, 뭐요 부분 그냥 요대로 놔두면, 윗부분은 그냥 놔두면 되는데, 밑에 부분도 뭐 그냥 상관없겠네요. 그냥 놔둬도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 여기 X자 있는 부분만. X자 있는 부분만. 여기만. 엣지를. 엣지 지워주면 되니까. 요건 그냥 놔둘까요? 사각형으로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그냥 다 지워질 것 같아서. 굳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좀 두겠습니다. 레벨 한 번만 넣어주고 끝낼 거라서. 자, 요거를 스케일 Z축이죠? 이렇게 납작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 요 부분을 좀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얘랑 얘는 F 눌러서 연결. 자, 그러면은 요 모양이, 밑에 받침 모양이 다 만들어졌어요. 받침 모양이. 그리고 일단 사이즈 조절해서 해주겠습니다. 요 정도? 똑같죠. 요거랑 똑같이 들어갑니다. 얘도 이제 면을 전체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잡아주시고. 레벨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 요것도 컨트롤 A 눌러서 로테이션 스케일 레벨. 0.005. 예, 베벨이 잘 들어왔네요. 여기에 이제 위에
앉을 부분. 쿠션 하나 만들어서 배치해 주시고.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조금 사이즈는 여러분들 거에 맞춰서 조절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큐브도 레벨 넣어주시면 도 이렇게 끝나게 되죠. 이거는 하나로 합쳐줄게요. 컨트롤 J까지. UV 펼쳐서 색깔 집어넣고 나서 배치하겠습니다.